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나가셔야 되는 분 나가셔도 돼요. 아 오늘 뭐 이런 자리를 가진다고 해서 아, 뭐라고 소감을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몇 시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극장은 10시까지 열려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준비를 좀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공연에 좀 더 아직은 스카라퍼가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서 사실 소감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너 왜 하는 거지? 저한테 아까 전에 스태프분들하고도 잠깐 이런 얘기 나눴는데 저한테 처음인 게 정말 많았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도 나와서 공연한 지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막국날이 오는 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 그것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이 공연을 안 끝내고 싶다는 것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뭐 주인공 같은 거 많이 했지만, 대사가 이렇게 많았던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제가 무대 위에서 딕션이 좋기로 굉장히 그래도 나름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씹은 적도 처음이었고 네. 정말 모든 같이 공연하는 배우분들, 배우 선배님들, 뭐 연출, 스텝, 여기 뭐 제작사, 뭐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 전부 다 그 어떤 작품보다도 굉장히 한 마음이었다고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전에 했던 작품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정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공연을 만들었다라고 느낀 작품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분들의 후기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저는 원래 후기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했던 것도 처음이었고 관객분들과 함께 만드는 공연이었던 작품을 한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공지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 추첨을 하나 그 와인 선물을 드린다고 저희가 이제 와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와인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제가 열심히 뽑아보긴 할 건데 안 되셨다고 저 미워하지는 마시고 불만이 있으시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다르게라도 좀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깜깜한 사람이 왔네요. 이거 오늘 이제 오신 분들 투표한 건데 이게 굴리는 것만 10시까지 할까요? 2022년 8월 14일 일요일 오후 6시
공공분 1층 8열 7번. 1층 8열 7번.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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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가실 때 말씀하시고 주민등록증 보여주시고 구성년자 아님을 증명하시고 와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혹시 저희가 이제 오늘 커튼콜 그 위치를 안 해서 제가 이제 인사하느라고 안 해서 혹시 원하실지 모르니까. 그거 왜 약간 안 쯤이 나오는데?